권리당원들이 이제 드디어 윤미향 의혹에 이거 우리 당에 부담되는 거 아니냐? 이게 문제가 더 커지면 이거 오히려 이 우리 당이 완전히 덤태기 쓰는 거 아니냐? 하는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이 17일, 그러니까, 어저께죠.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한번 제가 음미를 해보겠습니다. 이 권리당원 게시판에 말이죠. 윤미향 당선자의 자진사퇴해라. 또는 당 차원의 제명을 요구해라. 라는 글이 수십 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. 드디어, 이제, 아무리 친문이 떠들어대고 보호하고 그래도 이 권리당원들은 이런 글을 올렸다는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하죠. 이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 관련 의혹이 확산되면서 그 모정당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털고 갈건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지금 굉장히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. 두 당은 18일 합당 절차 마무리하고 민주당으로 통합이 되는데 오늘 통합됩니다. 근데 민주당의 주요 의사결정마다 목소리를 내왔던 친문 성향의 권리당원들이, 성향의 권리당원들이 이례적으로 윤 당선자 사퇴를 요구하면서 당내 기류가 좀 달라지는 그런 전망이 나온다는 바로 그것입니다. 도저히 안 되겠다는 모양이죠. 이거는 이 여자 조국은 남자 조국보다는 역시 파워가 좀 약한 모양입니다. 네. 어저께 하루 만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윤 당선자를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십 건 올라왔다는 겁니다. 윤 당선자는 자진사퇴가 최선이다. 또는 뭐 부정부패가 수두룩한 윤 당선자 건에 대해서는 당이 왜입 다물고 있냐? 하고 항의 쓰는 글도 올라온다는 겁니다.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한참 주장도 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? 권리당원들이 21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윤 당선자 관련 의혹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당에 지금 굉장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당연한 거죠. 지금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. 계속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진짜 수사가 되면은 이게 윤미향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게 전 시민단체들 문제가 엄청 커질 수가 있다. 파급 효과가 보통 큰게 아닙니다. 왜? 지금 시민단체가 이 정권을 많이 이렇게 보호를 했거든요. 다 지지, 주류 세력 아닙니까? 근데 이런 지금 펑크가 한 단체 정신자대책협의회하고, 정의기억연대 윤미향이가 이런 사건을 벌렸는데, 이것이 양파 껍질처럼 계속 파도 하얀 속살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이게 큰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? 지금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하라고 지금 요청 국민들의 외침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. 친문 성향의 또 다른 SNS에서는 이렇게 나와. 국회의원 당선증부터 반납해라. 문제 있는 사람은 빨리 정리해라. 이 글도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.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의혹. 말 바꾸기, 예? 또뭐 이런 문제 있는 사람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냐? 이안 그러면 더 문제가 커진다. 양정숙처럼 말을 막 바꿨던 사례도 있지 않냐? 막 그냥 거론이 막 되고 있습니다. 이 당원들 사이에서는 윤 당선자에 대한 비판이 확산이 되고 또 의원들도 따라서 고민이 좀 심각해지는 거 있죠. 막 처음에는 무조건 보호하다가 뭐 그거 별거 아니지 않냐? 하다 보니까 이 별거 아닌 게가 별거가 아니고 당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 할수 있는 거대한 뿌리가 지금 보이기 시작하거든. 그러니 지금 당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윤 당선자가 나서가지고 그간 제기된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해라!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, 어떤 재선 의원이, 그 민주당 재선 의원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. 당이 부담을 떠안을 문제가 아니잖나! 하고 지금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. 민주당은 지금까지 정의기억연대 논란에 대해서 친일 세력 공세다 해가지고 엄한데다가 화살을 맞췄죠. 민주당 좀 부끄럽죠. 이게 친일 세력이 한 겁니까? 친일 세력이 공격한 겁니까?
작은 회계 실수는 바로 잡으면 된다? 이게 작은 겁니까? 말하고 나니까 이제 후회가 되죠. 그렇게 당선자를 옹호해왔습니다. 김태년 원내대표란 사람이 뭘 했습니까? 기부금 논란으로 30년간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에 헌신한 정의형 활동이 부정돼서는 안 된다. 이렇게 옹호를 했지 않습니까? 김상희 의원, 홍익표, 뭐, 남인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성명을 통해가지고 윤미향 또 보호한 거 보면 가관입니다. 윤미향 논란은 친일 반평화 세력의 부당한 공세다. 이렇게 주장까지 했습니다. 그 의원들 명단 참 찬란합니다. 김상희, 홍익표, 남인순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성명 통해서 발표했다니까. 그 찾아보면 아마 그 이름이 나오겠죠. 네. 이 경우를 갖다가 말해서 일파만파라고 앞으로 윤미향 건은 일파만파될 것입니다. 빨리 수습을 하는 게, 빨리 자퇴를 시키고 문제기를 시키고 윤미향을 일반 검찰에 넘겨서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시켜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큰 화가, 조국에 못지않는 화가 이렇게 받을 수도 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 네,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